예, 그러면은 문제 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은 뭐냐면은 앞에 문제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1번에 이어서 아래 조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는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문제 1번을 다 맞췄는데, 아니, 2번을 하다 보니까 다 틀어져 가지고 문제 1번도 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이같이 그대로 복사를 해 가지고서 클래스 이름을 바꿔 가지고 하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거 해설할 때는 이렇게 할 필요가 굳이 없죠. 그래서 저는 요것은 생략을 하고 그냥 한꺼번에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다르게 할때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 메인에서 마이 캔버스를 갖다가 불러오잖아요. 그러면 이 마이 캔버스도 수정을 갖다 해가지고서 해야지. 만약에 이걸 수정을 안 하면은 여기에서 마이 캔버스를 갖다 잘못하면은 이 메인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좀 조심하셔라 하는 내용을 여기에다가 설명을 했고요. 아, 드디어 키보드 이벤트를 갖다 했죠. 숫자 1을 누르면은 이와 같이 나오도록 해라. 그래서 격자 간격은 가로 세로가 100이다. 이게 지금 1000이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700이니까 이 칸이 10개, 세로가 7개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거죠. 그다음에 주류색은 레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블루로 이와 같이 자기 이름하고 학번이 나오도록 하고, 키보드에서 만약에 딜리트 키를 누르면은 300, 400 위치에 이와 같이 시험 중이라고 노란색으로 메시지가 나오도록 하고, 이때 글자 크기는 이와 같이 하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게 뭐 여러분들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 시간에는 당황할 수도 있어요. 그러지만 이렇게 또 자세히 집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어렵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요것을 또 같이 한번 차분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것을 하려면은 이 메인에서는 뭐더 이상 뭐할 것이 지금은 없어요. 우리 메인에서 이제 키보드 이벤트는 달아줘야 되는데, 지금 키보드가 문제가 아니고 맨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이게 모눈 종이 표시를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키보드로 우리가 이벤트를 찾아가지고서 동작이 되게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 마이 캔버스에 간다 이겁니다. 자, 마이 캔버스에 가가지고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변수를 선언 하나 할게요. 무슨 변수를 선언하냐면 갭이라는 변수를 인테저 변수를 선언해서 이 갭의 값은 100이다. 갭은 100으로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갭의 값을 100으로 이렇게 먼저 주어지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은 어디서 그려요? 바로 여기에서 그리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려면 맨 먼저 색깔을 갖다가 세팅을 해줘야 되겠죠. g.setColor 해가지고서 컬러는 color.red, red. 근데 우리가 이거 컬러는 아까 한번 썼다가 지운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임포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이렇게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줄을 긋는데 똑같은 것을 갖다가 반복해야 되잖아요. 이 반복할 때는
제일 좋은 것이 뭐지요? 반복할 때는 우리가 포르프를 써가지고서 해야 되죠. 자, 그래서 포르프를 갖다가 한번 하겠습니다. 가로줄을 먼저 하겠습니다. 포. 그래서 컨트롤 스페이스를 치면은 포문에 기본적인 양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이게 얼마 몇번 반복을 갖다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반복을 갖다가 먼저 그 높이 가로선을 갖다 긋기 위해 가지고서 하이트를 가지고서 나누기 갭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700 나누기 100 하면 7이 되겠죠. 0에서부터 7 이전까지 6까지니까 7개의 선을 그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바로 지점 드로우 라인 이렇게 가지고서 그리면 되겠죠. 그 가로선이기 때문에 왼쪽은 0부터 시작하겠죠. 오른쪽은 어디 얼마만큼 끝나겠어요? 오른쪽은 바로 위드스만큼의 감은 되겠죠. 그렇죠. 오른쪽은 스타팅 포인트가 되겠군요. 처음에는 0,0에서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i가 처음에 0이니까 i 곱하기 갭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x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x축은 가로 폭은 위드스가 되고 높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이는 i 곱하기 시작 포인트하고 똑같으니까 i 곱하기 갭.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가로줄이 이렇게 그어져야 됩니다. 자, 요거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기가 생각한 것하고 같은가 틀린가 해가지고서 이 가로줄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가로줄이 내 생각대로 되고 있구나 이런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세로줄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포루프 여기다가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들 보면 여기다가 보면 가로 줄 그다음에 여기다가는 세로 줄 세로 줄 이렇게 가지고서 포루프를 했을 때는 컨트롤 스페이스를 해가지고 포문을 엽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하이트가 있으니까 여기는 위드스를 갭으로 나누면 되겠죠. 위드스를 갭으로 나누면은 세로 줄의 길이가 개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요것을 지점 드로우 라인 해가지고서 지점 드로우 라인 세로 줄은 우리가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쭉쭉쭉쭉 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갭에다가 곱하기 이거 똑같이 하면은 또 나중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건 J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똑같이 하면은 뭐 지금 여기서는 끝나기 때문에 똑같은 거지만은 그래도 여기를 J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J 곱하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높이의 스타팅 포인트는 0이죠. 그다음에 갭 곱하기 J로 하고 그다음에 하이트를 주면은 이제 가로 세로 줄이 나타나야 돼요. 그냥 저장을 하고 이와 같이 실행을 한번 해봅니다. 와, 가로 세로 줄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바로 나타나면 안 되고 우리 문제에서 키보드에서 숫자 1을 클릭을 하면은 나타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여기 지금 선 긋는 거잖아요. 이게 선 긋는 거, 요 부분이 이제 지금 이제 모는 눈금 그리는 건데 눈금 그리기 격자 눈금이라고 하죠. 격자 눈금 그리기인데 이 파트를 우리가 if 문을 써가지고서 만약에 조건을 만족하면은 그려지고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은 안 그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만족한가 안 한가는 어디에서 판단하느냐? 이 메인에서 판단한 거예요. 이 메인에서 판단하는 것을
어떤 그 파라메타를 넘겨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변수 중에서 스테이틱 변수라고 해가지고서 모든 그 속화되는 패키지 안에 있는 것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변수를 하나 선정을 해가지고서 세팅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변수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스테이틱 변수인데 퍼블릭 스테이틱 그다음에 불리안으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트루 폴스니까 불리안에 가서 드로 모눈을 할 것이냐 말할 것이냐. 그래서 요 드로 모눈을 설정을 해 가지고서 현재 이 드로 모눈의 값은 뭐줄 수도 있습니다. 폴스로 이렇게 줘 가지고서 현재 드로 모눈이 폴스다 이거죠. 폴스인데 만약에 키보드가 누르면은 이것을 트루 값으로 변경시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 가지고서 우리가 키보드 리스너를 달아야 되는데 키보드 리스너를 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이 캔버스와 같이 별도의 독립된 클래스를 구현해 가지고서 이벤트를 임플리멘테이션 할 수도 있는 거지만은 여기서는 내부 클래스를 사용하도록 하겠어요. 왜? 편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부 클래스를 이용해 가지고서 하나 프라이빗으로 클래스 프라이빗 클래스 마이 키 리스너를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이 키 리스너. 그래서 임플리멘트 해 가지고서 키 리스너를 임플리멘트 하는 것을 이같이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은 얘가 이렇게 빨갛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add unimplemented method 이건 많이 해보셨죠? 이같이 많이 해봤어요. 자,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키를 눌렀을 때니까 이것들 중에서 키 프레스드냐, 키 릴리스드냐, 키 타입드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키 프레스드를 쓴다 이거죠. 키 프레스드에 가가지고서 키 이벤트를 잡아오는 거죠. 근데 이걸 1번을 눌렀을 때 또는 뒤에 나왔을 때 딜리트 키를 눌렀을 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누르냐 했을 때는 스위치 문을 쓰는 것이 좋잖아요. 그래서 스위치 문을 이렇게 씁니다. 스위치 문을 갖다가 쓰는데 이 키의 get는 2.getKey 코드 해가지고서 키 코드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키 캐릭터는 못 해요. 왜냐하면 딜리트라는 키는 없기 때문에 키 캐릭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버추얼 키를 써가지고서 키 이벤트 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딱 외워야 됩니다. 키 이벤트 점 버추얼 키 1번을 눌렀을 때는 무엇을 하고 똑같이 여기서도 케이스 키 이벤트 점 딜리트 키, 딜리트 키가 버추얼 키, 딜리트를 했을 때에는, 뭘 해라.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스위치 문의 형태를,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일단은 1번을 눌렀을 때, 무엇을 하냐면은 드로 아까 우리가 선언했던 드로 모눈이 있잖아요. 드로 모눈의 값을 트루로 변경을 시켜가지고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죠. 정리를 할 때는 Ctrl Shift F 키를 눌러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키 이벤트는 잘 될지 안 될지가 몰라요. 그래서 1번을 눌렀을 때 키가 동작이 됐으면은 키를 눌렀다 하는 것을 갖다가 콘솔 창에다가 표시하는 걸할 필요가 있어요. 키가 눌러짐. 그래서 키 이벤트는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와 같이 키를 눌렀을 때에는 J 파넬을 다시 그려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때 명령이 뭐냐면은 리페인트라고 했었죠. 리페인트는 자주 써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서 물러나도록 이렇게 하면은 다시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하고도 실행하라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무슨 일을 갖다 해야 되죠? 키를 쓸 때에는, 아, 잊어먹지 않으셨죠? 키를 할 때에는 반드시 이거를 갖다 해줘야 된다, 그죠? 진짜 잊어먹으면 안 돼요. 키 이벤트 필수 조건. 그래서 현 문제 냈지 않습니까? 뭐였었죠? 리퀘스트 포커스. 이렇게 하나 해주고, 리퀘스트 포커서블. 아, 이거 반드시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이거 안 하면은 키가 안 먹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서 마이 캔버스에 가가지고서 마이 캔버스에 가셔가지고서 여기에서 마이 캔버스에 가가지고서 여기 이 부분을 여기 격자는 꿈 그리기 있잖아요. 이 부분을 if문을 써가지고서 바꿔준다는 거죠. 어떻게 바꿔주냐? if문을 갖다가 이렇게 스테이트 가로로 해서 컨디션을 뭘로 하냐면은 스테이틱 변수는 객체를 만들지 않고 바로 클래스 이름 가지고서 불러올 수가 있어요. FE 우리가 아이고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은 FE2021 메인이었죠. 메인 점 드로 모눈 이것이 이꼴르꼴 트루이면은 요것을 그려라 이렇게 하고서 요것을 살짝 하고 요 뒤에다 이렇게 빼주고 가로를 이렇게 빼주고 컨트롤 쉬프트 F를 하면 이렇게 딱 정리가 되잖아요. 이렇게 딱 정리가 되고 요것을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게 에러가 샥 없어졌단 말입니다. 에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갖다 해보는 거죠. 야,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는 눈금이 안 나타났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키보드에서 1번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1번 누릅니다. 자, 안 되네요. 눌렀는데 안 됐습니다. 눌렀는데 안 됐고 여기 그 컨솔에서도 안 됐어요. 야, 이거 뭔 일이냐? 야,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 가가지고서 키 리스너를 만들어 놓고 아무런 키 이벤트를 해주지를 않았어요. 이런 참 여러분들 시험 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아참좀 황당하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우리가 키를 우리가 여기다가 add key listener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key listener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this 점 add key listener를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new my key listener 이렇게를 해서 이걸 해줘야 되죠. 이걸 해주지 않으면 수신기가 없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란 아나 아, 다 이렇게 정해진 코스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간다.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안 되면은 되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실행을 갖다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아, 될까요? 또안 돼도 뭐 당황하지 마세요. 1번을 누르겠습니다. 1번을 누릅니다. 아유, 짜자자자자잔, 짠, 짠.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됐습니다. 자, 되면은, 자, 여기에서, 뭡니까? 마지막 칸에는, 정사각형 블루색으로 필한 후에 이름과 학번을 출력하라고 그랬네요. 아하! 그러면은 이것도 뭐 어렵지 않은 거잖아요. 자, 우리는 가서 자신감을 가지고 또, 마이 캔버스에 가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하냐? 마지막 칸에 가가지고서 이름하고 이름을 갖다가 그리는 거예요. 마지막 칸에 이름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1을 누르면은 아래 그림과 같이 나오도록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요 안에다가 이름을 그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름을 나중에는 또 없어지고 그림만 그려야 되기 때문에 또 입문문이 좀 하나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아예 메인에서 여기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테이틱 변수를 여기서 설정을 해놨죠. 여기에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드로 네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는 폴스로 이렇게 하고 처음에는 폴스로 하고 여기에서 드로 네임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키보드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드로 네임도 true로 이렇게 변경을 갖다가 같이 해주는 도록 수정을 갖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서 마이 캔버스로 와가지고서 요 부분에 if문 안에다가 if문 안에다가 이제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if문 안에다가 들어보는 안에다가 여기에다가 if문을 하나 넣겠습니다. if 이렇게 해가지고서 if문 해서 조건이 뭐냐면은 fe 똑같습니다. fe 메인에 점 드로 네임이 true이면은 이름을 그리라는 것이 이제 true이면은 이것을 작업을 해라. 그래서 g.set color를 바꿔야 되겠죠. 컬러를 뭘로 하냐면 color 점 blue로 이렇게 블루로 바꾸고 지점 필 렉탱귤러 해가지고서 위치를 이게 9번째죠. 9번 곱하기 갭탭 하고 6번 곱하기 갭 탭이 그래서 폭을 가로, 세로, 100씩.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점 세트 컬러. 컬러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컬러 점 옐로우. 노란색으로 가라고 그러네요. 옐로우. 이렇게 해가지고서, 지점 드로우, 드로우 스트링. 드로우 스트링. 드로우 스트링을 해가지고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름 학번 이런 식으로 이름 이하원 하고 위치를 줬네요. 위치를 9 곱하기 갭. 9 곱하기 갭이라네요. 9 곱하기 갭. 좀 띄우기 위해서 플러스 5를 갖다가 해주고 6 곱하기 갭좀 띄우기 위해 가지고서 20. 그 다음에 이제 여러 XY가 다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름 밑에다가 또 학번을 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것이니까 이제 이름 대신에 학번 이렇게 해가지고서 96017 딴딴딴 하고서 X축은 시작되면 똑같고 Y값은 갭에다가 40 정도 띄워서 이렇게 실행을 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F 이렇게 하고서 저장하고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하고서 실행을 하니까 1번을 누르겠습니다. 1번을 누르니까 이렇게 예상대로 했습니다. 이제 딜리트 키만 누르면은 이제 잘 동작이 되도록 수정만 하면 되겠어요. 자, 딜리트 키를 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또 우리가 메인으로 가서 여기에서 케이스가 딜리트 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케이스가 딜리트 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라고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걸 갖다가 좀 복사를 해다가 여기다가 좀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딜리트 키를 누르면은 딜리트 키를 이름을 갖다 필요 없으니까 이걸 폴스로 바꿔준다는 거죠. 이렇게 폴스로 바꿔주고 여기는 딜리트 키, DL 키가 눌러짐, DL 키가 눌러짐. 여기는 1번 키가 눌러짐. 이렇게 하고, 브레이크는 두번 있으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정을 갖다가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서, 자, 한번,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이, 또 이제, 시험 중이라는 것을 설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험 중이라는 것을 아까 하는 데다가 조금 여기다가 if 문이 my canvas 여기에서 if 문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true이면은 이걸 해주고 true가 아니고 else true가 아니었을 때에는 else일 때에는 뭘 해라. 이렇게 한번 설정해 하겠습니다. 뭘 하라고 그러냐면은, else일 때에는, 이런 식으로 하라고 그러는 거죠.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은, Ctrl Shift F. 제가 좀 이렇게 앞당겨서 했는데, set font라고 해가지고서, 이 font 클래스를 가져옵니다. import를 해갖고 와가지고서, 이 크기를 50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었기 때문에, 글자 크기를 좀 크게 하는, 이렇게 한번 수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것을 한번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서 자, 1번 키를 이렇게 누릅니다. 1번 키를 누르고 딜리트 키를 눌렀습니다. 딜리트 키를 누르니까 2021 시험 중 이렇게 해가지고서 아주 나이스하게 잘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은 여러분들은 2번 문제 40점을 그냥 제가 드리는 거죠. 자, 알았죠? 여기서 2번 문제 해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